뭐? 그 잘난 법으로 뭘 할 수 있는데? 뒤진 놈들 잡아들이고 억울한 사람들 보호하는 게 법 아니야? 준비됐어? 세팅 완료. 오케이. 그럼 슬슬 시작해보자고.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건드리면 돼. 우리 사업 규칙에 딱 맞잖아. 이왕 등쳐먹을 거 신고 못할 것만 등쳐먹자. 야, 이거 봐라. 이게 가만두지 않아도 끝이 없어. 야, 거기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숨 다 넣게 빠지겠어. 겁이 없구나, 니들. 야, 이거 진짜. 아유, 인생 뭐 있나? 어? 그냥 한번 개겨보는 거지, 그냥. 어? 근데 뭐야? 너 뭐, 너 누구야, 인마? 어? 사기꾼? 잘 지냈어? 아이고, 수고 많으십니다. 아유,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제가 불안음의 전문이잖아. 검찰에서 나왔습니다. 잡수. 실패할 리가 있겠냐? 아이씨. 아유, 친구가 어딨나 요즘 세상에. 야, 믿는다고? 아, 진짜. 이 돈이 친구지, 돈. 뭐 능력 있는 분 스카우트 하러 왔지? 응? 어때? 내가 여기서 빼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해보는데. 빙고 찾았어. 스무 살 때 국정원에 스카우트 된 적이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이쪽 업계에선 신의 손으로 추대되기도 하고. 쟤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. 나의 능력이 특별하니까, 매우 스페셜하니까. 진짜 바보 진짜. 우리도 선수 하나 투입해야지. 누구? 선수 누구? 아, 누구? 딱딱한 거 봐라. 야, 나 못 믿냐?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싸우꾼이었습니다. 1대1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소문입니다. 야, 이 새끼 왜 이렇게 세게. 아유, 야, 네가 알아서 해. 아유, 몰라. 우리 내가 알아서 해. 네가 알아서 해. 아유, 아, 야. 근데 우리 운전은 누가 해? 빨리 가요! 빨리 가! 야, 너 지금 너 화풀이 하는 거야? 싸움꾼의 사기꾼, 사냥꾼이 한테 모였다. 재밌는 조합이네. 뭐야 이게? 니들이 잡아야 될 놈들. 죄를 짓고도 구치소에서 온갖 특혜, 아바는 몇백억, 몇천억을 해먹어도 보석이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와 그 돈으로 다시 똥똥거리며 사는 놈들. 그런 파렴치한 새끼들을 잡아쳐줄게. 니들이 할 일이다. 대신 그놈들 털어서 나온 그 현금은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해. 오케이? 페르페 장군된 팀 이름이 뭡니까? 저희 팀 이름은 그랬어. 왜 내가 한 일까지 니들이. 아니, 당신 없으면 그 자식들은 누가 잡아놓을 건데. 어? 그럼 좀 더 고생하시오. 장인규 검사님. 죽긴 뭘 죽어 있어.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? 좋았어.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. 다 같이. 오케이. 시작하자. 다음 판.